주저하시겠습니다. 멕시코요? 지금에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클릭비에서 드럼을 맡고 있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영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을 드럼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작곡 작사도 하고 노래도 뭐 많이 했지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후회 없는 네, 무대를 좀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과 준비를 좀 한 것 같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진짜 열정적으로 하셨다. 무대를 찢어놓으셨다. 찐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짜를 줄여가지고 이제 찐. 찐? 네네. 네. 나를 부른 줄 알았어. 아, 남찐? 남찐이야? 네. 내가 불리할 수가 없구만. 남찐이야. 아니 그런데 노래도 야. 정말 잘하시지만은 드럼을 잘 쳐서 그런지 노래의 리듬을 아주 잘 탑니다. 아. 어느 누구보다도 리듬 감각이 뛰어나고 또 노래 소리도 좋고 오늘 정말 찐입니다. 찐.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숙제를 드린다면은 네. 고음에 있어서 자유자재의 어떤 고음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목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좀 남을 것 같아요. 그 네네. 틀을 벗어나면은 정말 그 사랑받는 가수의 길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거든요.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고음을 좀 연구해라. 되게 신나게 잘했는데. 자, 우리 하인권 씨. 결과. 보여주세요. 오케이, 가자. 1라운드를 결정하는 운명의 크라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3개, 4개, 5개 올라오고요. 6개, 7개, 8개, 8개, 9개, 9개, 9개에서 멈추느냐? 10개. 자, 준비합니다. 10개. 10개. 와! 11개 11개로 1라운드 통과합니다. 예, 하영구 씨 축하합니다.